안녕하십니까? 시사기획 날 김중환입니다. 여러분들은 백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지역 역사의 뿌리, 근원인가요? 아니면 별 관계 없는 먼 옛날의 나라인가요? 또 전북에 있는 백제 유적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백제에 관해, 우리 지역 백제 유적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시사기획 날, 오늘은 전북에 있는 백제 유적들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고 우리가 백제 유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명확한 조사가 좀 더 이루어지고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공주와 구역, 익산에서 백제 문화권 벨트가 한 번에 이제 연결되는 사람들은 백제 하면 충남 부여와 공주를 떠올리죠. 드물게 익산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익산을 중심으로 한 전북 지역이 백제의 변방이 아니라 또 하나의 중심이었다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취재한 이지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 네. 그 전북에도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큰 백제 유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제대로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왕이 천도에 있다고 알려진 익산을 비롯해 군산, 고창, 정읍, 전주 등 전북 지역 곳곳엔 역사적 가치가 크다고 평가되는 백제 문화 유적들이 아직도 속속 발굴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백제 문화 유적들, 그 흔적을 취재했습니다. 넓은 금마들역 한가운데 나지막히 솟은 산봉우리들. 좁은 임도를 따라 산을 오르다 보면 문득 성벽이 나타납니다. 백제 때 쌓은 익산 토성입니다. 둘레는 450m. 오금산 봉우리에서 뻗어내린 산등성이를 따라 든든하게 산을 감싸안고 있습니다. 성벽 안쪽에선 시굴 조사가 한창입니다. 20cm만 파도 천 몇백 년 세월 동안 묻혀있던 유서 깊은 백제 유물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백제만의 독특한 물결 모양 도장이 찍힌 기와와 당시 지배계층이 쓴 글이 새겨진 명문토기 등 다양합니다. 도장이 찍힌 기와편, 그러니까 인정화라고 하는데요. 인정화편이라든지 그리고 연화문 수막세편, 그리고 이제 그 명문이 새겨진 토기편. 성의 용도는 별궁이나 방어, 피난성 등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 위에 자리 잡아 주변 사방을 살필 수 있고 무왕 천도설이 있는 왕궁리 유적에서 2.7km 거리입니다. 들판 한복판에 있는 왕궁리는 방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적들의 접근이 어려운 산속에 피난성을 쌓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왕을 비롯한 최고위층들이 어떤 위험에 처했다든지 또는 그 뭐라 그럴까 그 전쟁이 났다든지 했을 때 피난할 수 있는 이런 성이 될 수 있겠고요. 익산토성은 삼국 통일 뒤 고구려의 왕족이었던 안승이 보덕국을 세웠던 곳으로 알려져 한때 보덕성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80년대 발굴 조사를 통해 백제 시대의 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약간 이렇게 비금 같은 문양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백제 시대에 좀 유행했던. 1894년 한반도 곳곳에서 들불처럼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 평등과 인간 존중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내세워 세계사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동학농민혁명에 들불을 붙인 건 고부군수 조병갑의 수탈과 학정이었습니다. 피폐한 삶에 생존까지 위협받게 된 농민들은 고부 관할을 습격해 군수를 몰아내고 읍성을 점령합니다. 이렇듯 동학농민혁명으로 널리 알려진 고부 읍성.
이 성의 본래 이름은 고사부리성입니다. 고사는 옛 지명, 부리는 벌판의 옛말입니다. 백제 때 쌓았습니다. 고부 구 읍성터라고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2000년도부터 발굴조사를 시작하고 지표조사랑 발굴조사를 하면서 옛 명칭인 이제 고사부리로 명칭을 바꾸고 고사부리성으로 이제 사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호남평야, 이 호남평야의 중심 배들평야 한복판에 고사부리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백제의 식량기지 역할을 한 곡창지대를 지키고 위급 상황 때 피난하기 위한 요충지로 추정됩니다. 백제 초기에 그 석성으로 이 부분에 그 곡창지대고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그 중요성이 있어서 그 이제 뒤에 조선 후기까지도 운용이 된 걸로. 고사부리성의 또 다른 이름은 백제 중방성입니다. 백제 사비 시대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 동, 서, 남, 북, 중방 다섯 지소를 뒀는데 그 가운데 중방성으로 추정할 수 있는 여러 단서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중국 당나라 역사서 주서와 한원에는 백제 중방이 고사부리의 옛 이름을 딴 고사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상부상항이라는 도장이 찍힌 기와가 출토됐는데 익산, 공주, 부여 같은 백제의 수도나 주요 지방 거점에서 나오는 유물입니다. 중방 고사부리성은 오방성 가운데 그 치소를 특정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장소가 바로 이 중방 고사부리성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또 중방 고사부리성을 그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유적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백제 오방은 고대 중앙에 영향력이 미친 지방 행정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백제 중방 고사부리성을 우리가 문화권을 설정하는 중방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지방 행정의 효시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전북과 충남의 기름진 농토를 휘감듯 굽이굽이 흐르는 금강. 금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략적 요지에 오성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성산은 백제말 수도였던 부여 사비성을 치려는 당나라 장수에게 물길을 알려주지 않아 목숨을 잃었다는 다섯 성인의 설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오성현 백제수호 결사항전. 해발 230m 정상엔 바다와 금강 물길을 통해 침입하려는 해상 세력을 막기 위해 쌓은 토성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오성산에서 남동 방향으로 8km 떨어진 곳엔 군산 산월리 고분군이 있습니다. 백제 시대 가운데 가장 많은 600여 점의 토기가 출토돼 백제 토기 박물관으로 부릅니다. 칼과 장신구 등 다른 유물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큰 칼 손잡이 끝부분에 둥근 고리가 달린 환두 대도가 발굴됐는데 백제의 굴식 돌방 무덤에선 처음 출토됐습니다. 산월리 2호분과 3호분에선 우리나라 고대 무덤 가운데 처음으로 말뼈와 말 이빨이 출토돼 당시 장례 문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길 옆 특별할 거 없는 언덕. 풀숲을 헤치고 들어가 자세히 살펴보니 옛 무덤 고분입니다. 백제 최대 규모의 분구묘로 모두 4기가 모여 있습니다. 분구묘란 미리 흙이나 돌을 이용해 봉분과 같은 분구를 만들고 그 안에 매장시설을 만드는 무덤 양식입니다. 지난 2000년 고분 한기를 발굴했더니 지금까지 출토된 것 가운데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금동 신발이 나와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성백제 중앙으로부터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금동 장식 신발과 그리고 청자호 등이 이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볼 때 그 마한의 그 고유의 세력을 유지하면서 백제와 영향관계를 주고받았던. 중국제 청자와 몸통에 구멍이 뚫리고 입이 넓은 일본 항아리가 출토돼 백제의 활발했던 국제 교역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백제의 전형적인 유물과 중국제 자기류, 그다음에 일본 기술이 정립된 일본 관련된 유물도 함께 공반돼서 출토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급 무덤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강과 바다가 만나는 전북 서해안 일대엔 백제가 고대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활발한 해상 교역을 펼쳤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고고학에서는 강과 바다를 그 옛날 고속도로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북쪽의 금강, 남쪽의 만경강과 동진강, 그리고 서쪽의 서해 바다 등 네 개의 고속도로가 군산을 에워싸고 있어서 물류에 있어서는 최고의 거점이자 중심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천의 어떤 그 교역망을 기반으로 해서 그 해양 문물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군산이 중요한 관문이자 거점 역할을 해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도심 우리의 일상 주변에도 백제 유적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전주 서부 신시가지의 한 공원. 시민들이 즐겨 찾는 이곳엔 마전 고분군이 복원돼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굴된 고분들을 400m 떨어진 공원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5세기 중반 백제 때 것으로 추정되는데 돌로 만든 매장시설 6기와 철제 칼, 목 장신구 등이 발굴됐는데 마한과 백제의 양식이 함께 나타나 학술적 가치가 큽니다. 백제가 이곳을 통치하고 있을 때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마한 분구묘가 전주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한계 세력들이 오랫동안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 문학대에 고분군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어떤 시대의 고분인지는 잘 모르고 있어요. 전북 지역 백제 유적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580여 곳. 작게는 주거지와 토기 가마터에서부터 크게는 고분과 성과, 고대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찰까지. 이 가운데 발굴 조사된 곳은 148곳, 확인된 유적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발굴 조사도 대부분 간단한 지표 조사에 그쳤습니다. 한 나라를 운영했을 왕도. 한 나라의 문화, 예술을 대표하는 옛 절. 한 나라 살림을 책임졌을 드넓은 평야. 그리고 국제 해상 교역의 관문. 전북은 고대 백제의 변방이 아닌 중심이고 추춧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축제 시작을 알리는 화려한 불꽃쇼가 펼쳐집니다. 개막에 맞춰 백제 대종도 타종합니다. 62번째 맞는 오랜 전통의 백제 문화재. 웅진과 사비 시대 백제 수도였던 충남 공주와 부여에서 펼쳐지는 가장 큰 백제 기념행사입니다. 올해는 밤에 부여 지역 백제 유적을 둘러보고 문화 공연을 관람하는 사비 야행을 비롯해 110가지가 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문화재 때 오니까 좀 더 알차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모르던 부분들도 구석구석 잘 나와 있고요. 설명도 잘 되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주말이면 하루 100만 명 가까운 관광객이 찾는 축제지만 전북 익산은 축제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면 좋긴 하는데 과거부터 그 공주하고 그 부여하고 같이 했던 행사거든요. 그건 아시죠? 공동체 개최까지는 아직 좀 멀 것 같고요.
지난해 7월 독일 본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익산과 충남 공주, 부여의 백제 역사 유적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와 고대 동아시아 문화 교류를 보여주는 뛰어난 유산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for all the interest and support the inscription of the Baekje History Areas on the World Heritage List has received. 세계 유산에 등재된 백제 유적은 익산이 왕궁리와 미륵사지 두 곳, 공주가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두 곳, 부여가 관북리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 고분군, 나성 네 곳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 이후 뭐가 달라졌을까? 지난해 세계유산 등재 이후 찾는 이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림사지에서만 세계유산 등재 1년 만에 9만여 명이 늘었고, 공주와 부여 백제 유적지를 찾은 관람객은 등재 전보다 40% 가까이 급증해 172만 6천여 명에 이릅니다. 등재 뒤 한 해 동안 부여를 찾은 관광객은 88만 명으로 31% 늘었고, 공주를 찾은 관광객은 75만 명으로 65% 늘었습니다. 작년 7월에 그 등재된 이후에 관광객들은 지금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 주변에서도 그 경제권 경제적으로도 많이 그 파급 효과가 높은 상황입니다. 예. 백제 역사 유적지구 대략적으로 40% 이상 증가했고요. 그리고 해외 관광객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전북 익산을 찾은 관광객 수도 28% 증가했지만 전체 방문객 수는 43만여 명에 그쳤습니다. 부여의 절반이 안 되고 충남권 전체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무령왕릉으로 유명한 공주 송산리 고분군. 평일이지만 수학여행 온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1km쯤 떨어져 있는 공산성 주차장엔 대형 버스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공주 무령왕릉과 부여에 있는 백제문화단지에 관람을 하러 갑니다. 아, 혹시 익산 미륵사지나 왕궁리 유적은 안 가나요? 네. 충남 지역 백제 유적은 공주 부여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정비가 잘 돼 있는 덕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 유적 외에도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연못으로 알려진 부여 국남지와 왕실 제사 시설인 정지산 유적 등이 유명합니다. 공주와 부여에 각각 국립박물관이 있고 6,900억 원을 들여 조성한 백제문화단지도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제17차 발굴 작업이 한창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미륵사지. 지난해 복도인 회랑터와 강당터 사이에서 공사를 하다 우연히 인공적으로 가공된 석재와 수로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발굴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부재로 보이는 게 지금 추가로 또 몇 군데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인공적인 그 구조로 보니 아마 수로 같은 그런 길쭉한 그 인공적인 구조로 보이는 게 또 하나가 확인이 됐고요. 그래가지고 고대 동아시아 최대 규모로 찬란했던 백제 불교 문화를 뽐내는 미륵사지. 탑 3개와 금당 3곳을 갖춘 독특한 사찰 구조는 전 세계에서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인 미륵사지 석탑은 목탑 축조 양식을 본떠 만든 우리나라 불교 건축 문화의 진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기초적인 발굴 조사조차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왕궁리 유적은 어떨까? 동서 240m, 남북 490m에 이르는 거대한 성터인 왕궁리 유적. 백제 말기인 7세기 때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백제시대 정원 경관과 탁월한 조경 기술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왕궁리 유적은 백제의 왕궁이었는지, 여러 개의 왕궁 가운데 하나였는지, 별궁이었는지 등을 두고 여전히 논란 중입니다. 저희 신청서 기준으로는 저희는 별도가 아니라 이제 복도, 또 다른 수도라는 개념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익산으로서의 완전한 천도라기보다는 사비와 같이 경영하지 않았을까, 저희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했고, 그런 부분으로서 이제 공주부여 익산이 같이 세교산으로 신청이 됐습니다. 전북 학계에선 무왕이 본거지였던 익산으로 도읍을 옮겼다는 해석이 우세하지만 충남 지역에선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부여 능산리 고분군의 안내판입니다. 무왕이 사비궁을 수리하면서 웅진성으로 행차했으나 가뭄이 들어 궁성 수리를 그만두고 사비궁으로 환도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무왕 때 익산으로 도읍을 옮겼다는 학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때도 그 익산에 있는 도성은 완성이 안 됐습니다. 7세기 초 단계에 완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왕궁리 5층 석탑과 금당터 같은 불교 유산들은 왕궁의 유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계 유산에서 제외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제시대의 왕궁이 그 기능을 다 한 다음에 들어선 하나의 사찰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세계유산에서도 그 부분은 이렇게 누락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적의 성격을 놓고 여러 의견들이 맞서고 있지만 발굴 작업은 여전히 더딥니다. 왕궁리 유적 부근에서 확인된 넓은 도로 흔적은 당시 대규모 토목공사를 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무왕과 선화공주의 무덤이라고 알고 있는 쌍릉. 쌍릉 앞 안내판은 심하게 부식돼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처의 이름난 백제 유적지에서도 쌍릉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쌍릉의 주인이 지역에 전해져 온 대로 무왕과 선화공주라면 익산으로 도읍을 옮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조사와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장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냐 하는 문제는 그 안에 묘지라든지 이와 같은 문헌 기록, 문자 기록이 없는 한은 누구도 말할 수가 없죠. 쌍릉 발굴 조사는 일제 강점기인 1917년 일본인이 도굴하듯 거칠고 조잡하게 진행했습니다. 무덤 석실에서 나온 금속재 관 장식물과 목관 조각, 토기류 등은 100년 동안 박물관 수장고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출토 유물 목록조차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정도로 관리는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무왕 무덤으로 추정되는 대왕릉에서 출토된 지하를 서울대와 부산대 연구진이 분석했는데 각각 20대와 40대 여성의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원래 무덤 주인이 매장된 뒤 다른 사람들을 몰래 묻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덤 전체에 대한 발굴 조사와 수장고 유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급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이제 발굴된 이후로 그 뒤로 이제 여기에 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더 이제 정식적인 발굴 조사를 거쳐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명확한 조사가 좀 더 이루어지고. 화려한 황금빛을 자랑하는 금동 관무와 금동 신발. 백제 때 무덤 익산 이점리 고분군에서 나온 유물들입니다. 1500년 넘게 땅속에 묻혀 있었지만 정교한 장식이며 모양은 백제 예술의 진수를 오롯이 보여줍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나온 유물과 형태가 거의 같아 동아시아 교역의 중심지였던 백제가 일본에 큰 영향을 줬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역시 20기 정도로 추정되는 전체 고분군에 대한 조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둥근 천장을 가진 고분, 심지어는 뭐 항아리 무덤까지도 발굴이 돼서 다양한 형태의 고분들이 현재 혼재해가지고. 마한과 백제 사이에 선을 긋는 시각은 어떻게 봐야 할까? 익산 입점리와 군산 산월리 등 전북 곳곳의 백제 유적에선 옹관묘와 세발무늬 토기 등 마한 유물이 함께 발견됩니다. 조사를 할 때마다 전북 지역에서 많은 수의 마한과 백제 관련 유적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1호부터 볼 때 그 역사 기록상에서도 전북 지역이 마한의 중요한 그 지역 중의 하나였고 백제의 확장에 따라 점진적으로 영향을 받은 마한 세력들에 대한 다양하고 탄력적인 해석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한 지역에는 54개의 이 작은 정치체들이 있었습니다. 일시에 전부 다 마한 지역을 백제가 석권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마한 유적과 백제 유적이 같이 나온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과도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실제는 미쳤더라도 물질 문화상에서 아직 어떤 변동이 안 일어났던 단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1995년 국내 첫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석굴암과 불국사. 통일신라의 대표 유적으로 세계적인 관광명소지만 명성은 예전만 못합니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관광객 수는 지난 2009년과 1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백제 유적 역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문화적,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지만 경주 사례를 거울삼아 반짝 효과를 경계해야 합니다. 전북은 상대적으로 알려진 유적이 많고 기반이 잘 다져진 충남권과 함께 관광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합니다. 통합 관리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되는 그런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해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보면 이제 전반적인 관광 관리 전략 예를 들면 이제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공주와 부여, 익산에서 이 백제 문화권 벨트가 한 번에 이제 연결되는 이런 관광 벨트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 아직까지 제대로 성격이 규명되지 않고 있는 유적과 유물을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발굴하고 연구해 그 가치를 인정받는 일이 시급합니다. 네, 전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백제란 어떤 의미일까요? 백제가 남긴 유산을 우리는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해야 하는 걸까요? 패자의 역사지만 관심을 갖고 나아가 자긍심을 갖는 것, 이게 첫걸음 아닐까 합니다. 시사기획 날 다음 이 시간에는 전주 한옥마을과 군산 근대 역사문화 거리에서 땅값과 임대료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원래 살던 주민들은 떠나고 있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임덕향 원장, 이재원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